얼굴은 뭐 이렇게 합이 잘 맞으니 무대에서 뭐 앵간히 실수 나도 다 이렇게 그냥 카바가 돼버려. 저희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눈빛 딱 하면은 딱 아니까. 예. 예. 그렇게 해도 대책이 안 서는 뭐 무대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한 번 있었죠. 예. 그게 뭐예요? 형님이 웃음이 터지셨네. 웃음이 웃음은 방법이 없어요. 네, 저희가 화초장. 화초장. 아, 뭐 다들 아시겠어요. 제가 놀부를 하고 흥부를 하고 이제 흥부가 앉고 흥부 마누라가 막 노래를 하고 있어요. 주관상을 가지고 왔는데 그날 저희 소풍 담당 선생님들께서 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가짜 음식별을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얼른 장에 가가지고 이제 그 공연장 근처에서 막 사왔는데 풀만 이렇게 사온 거예요. 딱 왔는데 사모리가 들고 들어왔는데 저는 이미 이제 노부에 이제 집중이 돼서 다 화가 나요. 다 풀이에요. 흥보는 막 이러고 있고 있는데 고추가 보이는 거예요. 고추를 탁 했는데 완전 땡초가 제 눈으로 근데 그 안에 고추 냄새가 매운내가 나니까 이제 흥보 마누라는 계속 웃기 시작을 해요. 지손하시셨어요. 네. 그리고 흥부가 이제 웃음이 못 터지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계속 냄새는 맡고 이건 버리고 이제 그랬던 웃음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은 제가 부족한 부분을 형님이 채워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만 둘이 눈빛으로 그걸 알았다는 거라면 그런 짜릿함이죠. 무대에서. 이거 했죠. 이게 넘겼어. 아우 너무 보기 좋네요. 저번 시간에 저번에 우리가 김송 씨하고 정승희 씨 오셨을 때 두 분은 정말 고도의 길을 득음의 길을 함께 가는 도반이다.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득음의 길을 함께 가면은 서로 모자란 점을 보태주잖아요. 그럼 함께 가는 도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 육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벗을 이우보인이라 그래요. 벗으로서 나의 인을 채운다 그 말이에요. 오지랖 걸 채우고 그식 한다는 데 요 두 분은 이제 한 살 차니까 벗이잖아요. 형동생이 아니라 이우보예 벗으로서 내 예술 모자란 점을 채우고 내 인생 내 인생의 부족한 분을 또 채우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정말 정말 그러면 형님 봤을 때 우리 강기련 씨가 끼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뭐 흉내내기라든지 네네. 뭐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 기련 씨한테? 아직도 3일 밤이 남았습니다. 아. 3일 밤이 남았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끼가 많아서 항상 저는 이 친구랑 같이 있고 싶은 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여기를 찾게 돼요. 너무 재밌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많이 내요, 흉내를. 많이 낼 수 있는데, 제가 또 이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소문이 났다가, 선생님들께 큰 누가 되고 전화를 받을까봐. 근데 제가 저희 스승님을 워낙 존경을 해요. 그, 김일구 선생님 소리랑 합이 들었다고 할 때, 선생님의 몸짓까지도 따라하고 싶고, 걸음걸이도 따라하면 내가 저만큼 소리를 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따라하다 보니, 선생님을 자꾸 흉내를 내요. 소리 흉내? 아니죠. 소리는 제가 감히 흉내를 못 내고요. 선생님 전화를 받으시기 때문에. 아 전화! 전화를. 선생님 김일구 선생님께서 굉장히 급하십니다. 마음이 급하세요. 네, 그리고 저한테 항상 말하는 게 키루나. 저를 고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2년 전에 네가 길웅이가 아니라 길원이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화가 오시면 이렇게 말씀을 꼭 하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전화만 오면 딱 폴더폰이세요. 폴더폰을 딱 열시면 여보세요. 전화 이렇게 받으세요.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못 걸으면서 한번 전화를 받아보세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으면 예 선생님 기론이가 기론이 알았다 하시면서 전화를 받자마자 끊으시려고 하시는데 여보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흉내는 저만 알잖아요. 이거는 저희 선생님 제자들 앞에서만 해야 되는데 아, 그러네. 항상 재밌을 수만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요거는 재밌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 소리 하실 때 좀 안 되면 중국말로 이렇게 뭐 소리도 하고 그러시죠? 아 그러진 않았죠.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럼 중국말도 못하고 소리도 못하고 탈로 나니까 하나만 못하자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거 제가 사실 이얼산스를 노래방에서 배웠어요.
그건 제대로 안 돼요. 예, 예, 뭐 이런 거 말고는 네. 어, 선생님들하고 네. 이야기가 네. 재밌는 게 네. 이제 한국으로 오게 돼서 박양덕 선생님께 소리를 네. 배울 때예요. 네. 선생님이 김무길 선생님이랑 네. 검은고 네. 선생님하고 부부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레슨하는 방이 김무길 선생님께서 수업 중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여름에 땀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여기는 선생님이 고문고 선생님이 하신 게 둘러 와 있고 옷방이 있어요. 선생님 안방에 딸리는 옷방이 있어 이제 수업을 받았죠. 수업을 받는데 또 막 땀이 뻘뻘 나는 거. 살살 된 게 왜 땀을 땀부터 닦아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가제 수건을 가제 수건을 옆에 이렇게 옷방이니까 옷방에 가제 수건을 해서 이렇게 하얀 가제 수건으로 한번 딱 닦고 선생님 거니까 이걸 이제 피잖아요. 이걸 이제 이걸 가제 수건을 딱 닦았어요. 딱 가제 수건인데 이게 딱 가제 수건으로 땀을 딱 닦고 피면 가제 수건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제 수건이 딱 딱 했는데 이 모양인 거예요. 선생님 팬티로. 이 모양이라고 했는데 이 모양 하얀 선생님 정말 정조의 상징이죠. 순맥색 팬티로 제가 머리부터 입까지 다 딱 허용 선생님은 근데 선생님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이걸 딱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접었죠. 손을 떨면서 이렇게 접었더니 버려. 왜? 이거를 다시 이렇게 갖고 이 안에 대더니 선생님 부끄러우시잖아요. 수업을 간 지 2분 만에 선생님이 내일 와. 네, 뭐 이런 이야기들. 아이고 웃겨. 맞습니다. 아이고 웃겨. 아이고 웃겨. 저에게는 꼭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너무 여기 웃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쉬어가는 마당으로 이제 소리 하셨잖아요. 네. 두 분 입체창 하시고 뭐 민요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사실 민요가 많이 약해요. 아, 네. 박양덕 선생님한테 배우셨죠? 근데 이제 이날 이후로 제가 이날 이후로 좀 벽이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직 안 펴졌어요. 이게 네. 펴져야 되는데 안 펴졌네. 안 펴졌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트로트로 한번 가봅시다. 트로트로 한번 가봅시다. 트로트로. 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뭘 해야 되나. 애창곡인가? 예, 제가 이 노래가 이제 태진아 가수의 네. 가버린 사랑이라는 노래인데 저는 이제 처음 그때 듣고 좀 충격이었어요. 너무 이 노래가 좋은 거죠. 네. 가사도 너무 좋고. 자, 코로나 이후로 노래방 못 간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예, 한번 들어보죠. 예. 해년해로 맺은 언약 마음속에 새겼거늘 무정할사 그대로다 나의 두고 어딜 갔나 그대 이왕 가려거든 처음마저 가져가야지 처음은 두고 못 마다니 남은 이 멀리 하니 예.
없습니다. 야 이렇게 이별을 해봤어요. 해봤어요. 예. 형수님 보고 계시겠지만 미안해. 이별을 해봤어요. 네. 절대 함께 만나면 안 네. 되는 사이. 사랑해. 네. 뭐. 아, 진짜 이 곡은 트로트의 쑥대머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좋네요. 소리, 네. 국악, 감성이 다 들어가잖아요. 아, 좋습니다. 우리 기런 씨가 지금. 알만한 사람들은 다른데 저는 항상 이 노래를 부를 때 내 와이프랑 헤어졌을 땐 이런 감정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릅니다. 단 한 번도 이별한 적이 없다. 네. 항상 말도 안 꺼리는데 우기 시작을 했어요. 항상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와이프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다 가고 그런다 갑시다. 아우 제 얼굴 빨개지네. 이럴 줄 알았으면 김범수의 끝사랑을 부를 걸 그랬어요. 트로트가 아니라. 네. 김상배 안 돼요 안 돼 불러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아우 좋습니다. 여보 안 돼? 무슨 말을 해야만이 내게로 오시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내 맘을 모르시나요? 이렇다 할 말도 없이 떠나려만 하신답니까? 이 가슴에 맺힌 정을 그대 어찌 모르십니까? 울면서 애원했건만 스쳐간 세월이 나를 울리며 이 몸 홀로이 합니까? 안 돼요 안 돼 함께 알았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노래는 이렇게 구성이시 해야 돼요. 어른들처럼. 이야. 예, 내가 가만금 이 말이 생각났어. 악야자는 울어중이 서로 외자라. 한태지 말이에요. 음악이란 것은 가슴에 맺힌 것이 울어중. 가슴에 맺힌 것이 서로 외 밖으로 새 나온 것이다 그랬거든. 아 그래요. 트로트 이제 하고 쉬고 나니까 네. 궁금한 건데 네. 그 소리 하셨던 분들이 이제 트로트 쪽으로 이렇게 전향하기도 하고 네네. 다른 뭐 퓨전도 하고 네네. 현재 국악이 그렇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거에 이제 개인의 사실 선택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예, 아 국악계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워서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었으면 이렇게 전향을 했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론 트로트가 일본에서 뭐 유래됐다고 이제 하는데 그 노래들의 그런 음계나 이런 걸 보면 판소리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트로트도 판소리 한 갈래다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예. 네. 역시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하고 신이 납니다. 맞습니다. 아, 국악인들 하니까 트로트계가 풍성해지잖아요. 네, 네. 국악인들이 지금 거기에 나서지 않았으면 나는 이 코로나 이 난국을 국민들이 헤쳐나가기 어려웠을 거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우리 송가인 씨, 뭐 태연이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은 이제 소리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나는 이런 소리꾼이 되고 이런 소리를 하고 싶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안숙 선생님을 만나고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사실. 물론 그 전에 선생님들도 훌륭하셨고 저를 잘 가르쳐주셨지만 제 인생에 한 획을 그으신 분이 안숙 선생님이세요. 그분의 생활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그런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너무 저를
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 뒷만 따라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 하나예요. 요새 이제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좀 그러신데 얼른 하루빨리 좀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따라서 정말 유명한 거는 좀 둘째치고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뭔가 허정승 그러면 아 그래 이 시대에 태어나서 아 우리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던 명창이었지 라는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예예. 예.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싶어요. 예예. 아까 저희들 진짜 위로 많이 받았어요. 허정승 씨의 소리.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런 씨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네요. 진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머릿속으로. 사실 제가 이런 재밌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려요. 보통 그랬던 이유가 소리를 많이 쉬었을 때 부족한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거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저의 재주예요. 정말 진짜로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 아픈 일이에요. 저한테는 하지만 야구에서 투수가 진짜 좋은 투수는 직구를 던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제가 변화구를 이용을 한 투수였다면 정말 직구를 제대로 던지는 제대로 된 투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명창은 되지 못하겠지만 명창이 꿈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상을 받고 뭐 여기저기에서 방송을 나가면 이제 명창이라는 칭호를 붙여준다고 했는데 저는 제 스스로 명창이라는 제 입으로 나는 명창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미 저는 제 구학 인생 끝났다고 보거든요. 저는 명창이 되기 위해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사람이지 절대 명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나 이거 박수 나오네. 어쩜 두 분 다 이렇게 멋있어요? 네? 멋있어. 공부에는 끝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학해 천심, 배움의 바다는 천길이나 된다 그랬어요. 살인 만엽이고. 그걸 어떻게 내가, 이? 나 이미 명창이야. 내 공부 끝나서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죽은 데에나 끝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네. 우리 창생들을 소리로 많이 위로해 주시고 즐겁게 해 주시고 네. 네, 그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얼씨구당 두 분의 뭐 육자백이나 흥타령 이렇게 좀 한 소절씩 하고 끝내면 어쩔까요? 그러시죠. 그래요, 여러분. 아이고 대고 성화가 났네 해 만날 봉자 내어놓니 너와 나와 청을 주 정자로 눈 일다가 모진 바람이 몰아쳐서 이별별자 웬일인고 이별별자를 내어놓니 만나을 봉자가 염려로다 아이고 대구 성화가 났네 해 청계수 맑은 물은
타 청산이여 잡을 줄 제 모르고 구름만 산으로 돌고 청계만 도르냐 아이고 대